하시는 이유가 이거겠지만 피규어 때는 한 15,000원? 2만원대 편의점 음식 샀어. 근데 라면이랑 과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이 돈으로 그냥 배달을 시켜 먹을 걸 그랬나 하고 후회가 되네요. 2만원이 넘는데 어차피. 근데 뭐야, 배달의 민족 써있는 것보다 편의점이라고 써있는 게 카드 비료가 좀 낫지 않을까? 아닌가? 바지 벗고서 치마 입었어. 얇은 거 대충. 너무 힘들다. 집에 가자. 잠깐 나왔어. 너무 우울해.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편의점에 이것저것 리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상관없이, 리뷰랑 상관없이 메추리알 장조림 소고기, 고추, 라면 끓일 때 이제 스프, 프레이크 넣은 물이고요. 좀 끓이다가 면 넣고 끓인 거고, 간식으로 에어프라이기에 고구마 구워서 골프로 왔어요. 몇 입 먹었고요. 오늘 이제 리뷰 같이 먹으면서 리뷰해볼 거. 첫 번째는 시나몬이 있다. 그냥 먹으면서 계피맛이 엄청 심하고 진해서 제 스타일이 아닌데 티줄이라고 해가지고 애플 시나몬 맛이고요. 1+1으로 하나 더 받았어요. 양이 좀 적은데 1+1이라 괜찮았고 1800원 정도 했습니다. 가격은 1+1은 괜찮죠? 가격? 한 요만큼 마셨는데 마셨다기보단 따라놨는데 꿀이랑 같이 섞었어요. 너무 계피맛도 심하고 심하고 진해서 제 스타일이 아니라 한번 맛 궁금해서 먹어볼게요. 얼음 좀 많이 녹았죠? 맛있어. 꿀 한 스푼 다 드세요. 유자랑 조금 틀리게 제가 이렇게 꿀유가 되게 맛있다 했잖아요. 그럼 약간 틀리게 있어요. 그 계피맛도 나면서 유자 맛도 약간 나는 상큼한 느낌이라. 뭐 일단은 4점 8점? 10점 만점에 나름 되게 맛있습니다. 제가 좀 짠 정도로 많이 주거든요. 약간 끓은 듯한 느낌이 드는 면을 넣고 일단 이렇게 해갖고 세 가지를 넣고요. 넣고 나서 다른 것도 같이 리뷰를 해볼게요. 이건 되게 맛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아는 계피 맛에 조금 다른 단맛 꿀 타먹었고 꿀뿌려도 진짜 맛있어. 식상 밥을 안 먹어갖고 조금밖에 안 먹어서 저녁도 좀 먹을게요. 파김치랑 냉동새우도 해동해서 좀 넣었어요. 어차피 끓이면서 해동이 되긴 하는데 맛있겠죠. 면 다 익었다. 해물라면이 돼버렸어. 좀 더 익혀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더 익히면 부를 것 같아서 맛있겠죠. 약간 꼬들할 때 먹어야 맛있어. 라면 더 익은 듯할 때 파김치랑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뷰할 건 3X라지 고추참치 삼각. 3X라지라기엔 좀 작지 않나 싶은데요. 일반 삼각 김밥이 한 요만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2X, 3X 이런 느낌 아닐까? 고추참치맛 삼각김밥인데 맛은 다 알 것 같아요. 참치 귀여워 그림 농협에 농협산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남도김이래요.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유통기한은 내일까지인데요. 한번 맛이 궁금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워보니까 옥수수 들어있고요. 엄청 매운 줄 알았는데 맵지도 않아. 담백하고 생파 참치맛도 많이 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한 5점 만점에 2점 낼 줄 알았는데 3점 6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왠지 되게 의외로 맛있고 사이즈가 엄청 큰지 모르겠어요. 평범한 삼각김밥보다 조금 더 크지도 않아 보면 되고 3X라지라는 건 좀 오버인 것 같습니다. 바삭한 김에 담백한 참치 입맛 돋구는 약간 매콤하지도 않아. 색깔만 약간 매콤한 것 같아. 사람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약간 매운맛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옥수수가 들어있어서 식감이 되게 좋아요. 많이 안 들어있고 양은 적당합니다. 맛있어요. 참치가 아직 맛이 많이 나갖고 기가 좋은 것 같아. 일단 이건 제가 맛보고 치우겠습니다. 네. 맛있는 샌드위치 커피와 함께 할인받고 즐기자. 1,000원 할인 커피. 아 그래요. 겟커피 1,000원 할인이란다. 이거 못 보고 샀어. 그래서 못 봐서 1,000원 할인을 못 받았네요. 아쉽다. 근데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커피 또 따로 있거든요. 맛이. 짜자잔 스타벅스. 이거 저희 오빠 방에다가 제가 키우던 식물 같이 넣어줬는데 추억이에요.
전부 담당 햄참치. 오늘 리뷰할 건 요거고요. 같이 먹으면서 좀 같이 리뷰할 거예요. 오이 있고 감자 건조 플레이크, 참치, 통밀식빵 다 좋아하는 거. 돈육 참치, 중량 192g, 435kcal 다 먹으면 양이 많긴 하네. 칼로리가 높긴 하네. 알료, 달걀, 우유, 대두, 밀, 돼지고기, 함유. 나트륨은 1, 2, 3, 4, 5, 6, 7, 8단계에서 2단계 정도 된대요. 근데 뭐 계란 같은 거 들어가고 소금 간하고 하면 당연히 소금이 좀 있겠지? 일단은 그래도 용기가 진한 경우는 소재라 좋네요. 배가 고파가지고 좀 밀어뒀는데 유통기한 하루 남았어요. 어제 산 거 내일까지거든요. 오늘 새벽인데 배고파서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달걀, 감자 이렇게 들어간 거 같죠? 오이? 들어갈 거 다 들어갔어. 먹어볼까? 감자 플레이크? 다 좋아하는 맛. 마요네즈 같은 거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 그게 꿀맛인데. 근데 이거 참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은 맛이 없을 것 같아. 그냥 기본 샌드위치 맛이에요. 딱히 맛있는 걸 바라진 맛. 맛있지 않아. 혼자 샀는데 전 사도 맛있다고 했던 거. 이게 더 맛있어.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겠죠. 밀 따랐던 너무 맛있다. 얼음 조금 있던 거 녹았는데 아주 시원해요. 이건 점수가 낮을 것 같아요. 2.3점? 그냥 먹을만한데 통밀이랑 감자 플레이크는 맛있는데 참치가 미스다. 오이랑 계란 맛있다. 맛있어요. 근데 통밀 식감 좋아하는 분들은 건강하게 맛있을 것 같은 맛이에요. 가격이 2천 얼마 없나? 비쌌던가? 싼 건가? 가격이 안 나와있네. 아, 뒤에 나와있겠죠? 보통 가격은? 안 나와있어요. 3단 전보 햄참치 CU 거고요. 한 2천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두 개니까 2,300원? 3,000원? 먹을만 하긴 한데 딱히 맛있진 않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이거 흘린 거 제가 닦아하고 다 털어내고 할게요. 근데 배고파서 맛있다. 배고픈 뭐든 다 맛있어. 그죠? 맛있다. 그냥 샌드위치 워낙 좋아해서 좀 맛있는 맛인데 익숙지 않은 분들은 안 드시는 거 추천하고요. 익숙한 분들은 저처럼 좋아하는 분들 드세요. 샌드위치 좋아하는 분들 뭘 먹어 다 맛있어. 그죠? 소금입니다. 야, 진짜 진짜 오늘 겁나 우울하고 마음이 아픈데 만들어진 거 쫀득한 딸기 마카롱 요거 리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제가 망고 미티브씨 들어있는 애가 있는데 망고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만들어진 건 너무 귀여워. 나는 인형도 사고 막 그럴 거야. 너무 귀엽게 생겼어. 나 닮았어. 이제 아는 동생 닮았어요. 저보다는 제가 아는 동생 닮았어요. 아이고 카메라가 갑자기 귀여워 뜬 거 바닥에 내려놨고 뚜껑 좀 열게요. 죄송해요. 일단은 마카롱 3개에 망고 미티브씨 들어있는데요. 아까 그 딸기 마카롱에 있는 딸기 망고미 나왔으면 좋겠어. 오, 너무 떨려. 미티브씨 이런 거 안 막 시착 안 하는데 뭐가 나올까? 헐 망고미 그림 너무 귀엽다. 좀 뜯어볼게요. 망고미 미티브씨 저희 또 억텐인 것 같은데 망고미 미티브씨 밥 같아. 아니야 보세요 여러분 안쪽 캐릭터 봐. 겁나 개귀여워. 어떻게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꼬밀들 대박이겠다. 저는 볼을 막 이렇게 늘려주는 망고미가 나왔습니다. 볼살 말랑 망그러진 거. 귀여워. 저는 이제 제목 같은 건 잘 안 붙이거든요. 모으는 사람들이나 붙이지. 제 이름 같은 건 여기 있잖아. 책상에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볼살 말랑 망그러진 거.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아이도 여기다 붙여주고요. 이렇게. 됐다. 짠! 여기다 스티커들 막 모이겠네 이제. 더러워져서 책상. 이거 뭐 소민영 사면서 받았던 도무송인데요. 망그러진 거 티브씨 붙이면 더 귀여울 거 그랬나? 여기 좀 안 어울린다. 망고미는 제가 좀 예쁜 상자가 생기면은 아니면 유리병이나 무드 등 만들 때 붙이겠습니다. 이거 딸기 마카롱이 좀 메인이잖아요. 하트 모양이야.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다 진짜. 그쵸? 이거 남자친구 하나 줘야겠다. 되게 귀여워. 그리고 요거랑 요 남친 다 줄까? 그냥 마카롱? 저 안 먹고? 아 근데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또 사야겠다. 자,
밑에 딸기 마카롱 요거 제일 진해 보이는 거부터 먹어볼게요. 필링? 요거 안에 그 뭐라 해야 되나 꼬끔 제일 맛있어 보인다. 한 입 쏙. 쫀득해. 마카롱 게 특유의 딱딱함이 없네. 중추생 게 거 같이 좀 단맛인데요. 크림도 아이스크림 같아. 달콤하고 약간 안쪽이 쫀쫀해서 맛있네. 이거 진짜 진한 딸기 맛에 안에 까만 건 뭘까요? 신가? 맛있다. 크림도 너무 달콤하고 진하고 초코 크림인 것 같아. 초코 맛도 약간 난다. 맛있어. 완전 딸기 맛인 줄 알았는데 초코 섞였네요. 그리고 바깥에는 진짜 바삭한 느낌? 너무 맛있어. 이거 손톱에 생리에서 먹어도 이상한 거 묻었다. 죄송해요. 닦을게요.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딸기 우유랑 먹으면 그냥 금상첨할 것 같아. 이거 하나 먹으면 벌써 행복한 디저트 맛이 나요. 가운데 거는 내일 하나 더 먹고 리뷰를 해봐야겠다. 너무 맛있어 진짜. 최고야 최고. 마지막 꿀유자로 맘링. 배부를 것 같은데 샌드위치는 금방 상하잖아요. 뭐가 치우려고요. 근데 제가 배가 계속 아프네. 아 미치겠어. 좀 더 걸린다. 왜 그러지? 원래 제가 우울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울기만 하고 이랬는데요. 일반이랑 제가 좀 당당해요. 난 잘못한 게 없다 생각해 진짜. 사과할 마음도 없고 그래서 마카롱이나 먹으면서 기분 좋아서 하려고요. 연락 안 하면 뭐 짜증나. 아 최근에 달고래 고농배 필링 맛있겠다. 이것도 먹어봐야지. 역시 부드러워. 근데 전에 구름 모양 막 소다 색깔 있던 거 있잖아요. 여러 개 달렸던 거 세 개인가? 그게 좀 더 맛있어. 근데 이건 딸기 마카롱이랑 꼬끄가 진짜 맛있다. 크림보다 꼬끄가 맛있어. 꼬끄가 쫀득해요. 이제 딸기 위주라 딸기 맛이 좀 많이 나는데 이게 진짜 맛있다. 산딸기 맛 비슷하게 나. 살구 맛 같이 약간 색깔 때문에 그런가 그런 맛도 나는 것 같고. 아무튼 가득한 딸기 맛 부드러운 크림. 맛있어. 딸기 덕분에 무조건 손뜨세요. 이건 이제 상상할 수 아니 상상이래. 뭔가 뭘 말로 회용할 수 없는 맛있는 맛인데. 딸기찜 더 진한 맛 약간 저, 약간 덜 진한 맛? 한 번에 쏙 넣고 먹어야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마카롱 너무 맛있어. 솔직히 요즘 마카롱 더 잘하는 것 같아. 맛있어. 어머니랑 남친 주고 스타벅스 커피 이거 마시고 여기까지 좀 할게요. 맛있다. 아 싫다는 사람한테 매달리는 게 지쳐가지고 나는 사실 그만하고 싶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남자친구 줄라 했는데 제가 먹을게요. 부셔가지고 다음에 주면 되지 뭐. 또 팔지 모르겠지만 그때 먹은 것 중에 제일 바삭해. 딸기찜도 들어있고요. 크림도 필링 가득 찬 바닐라 맛. 고소해. 맛있어. 딸기 꼬끄가 진 딸기 맛. 잼 때문에 그런가? 이거 펄프예요. 이거 바닐라 크림 되게 잘 어울려. 모양도 하트고 맛있어. 딸기 마카롱 망고밀 세트 추천합니다. 너무 맛있네. 맛있어. 좀 달아 근데. 이거 먹고 끝내야겠다. 맛있어요. 남은 콜라
짜자잔. 구독. 5점 만점에 3.6점? 구독 꽤 높죠? 맛있다. 그럼 안녕. 치우고. 짱구 퀴즈어. 제가 받기 싫었던 광태랑 여기 치타의 나란히 나왔잖아요. 나는 악당 패밀리만 걸릴까? 방금 꿈을 봤는데 내리고 알았어. 여기 룬파오? 이거 나왔어요. 짱구 피규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그나마도 화려하고 귀엽고 약간 악당팬 가는 느낌인데 꽝인지 당첨인지 모르겠네. 난 짱구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연성도 좀 모아가긴 하네요. 이렇게 모았으니까 다음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만